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법문인데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법문이십니다. 명상은 어떻게 앉느냐, 어떻게 호흡하느냐 같은 기술을 훈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뜻합니다.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행복을 뜻합니다. 즉, 괴로움과 즐거움이 윤회하지 않고 자유와 행복이 지속 가능한 상태를 해탈과 열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문. 노력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기분 좋음을 행복인 줄 압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을 불행이라고 여겨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못하게 되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관이고 자유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이런 가치관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채워졌을 때는 잠시 즐겁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괴롭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괴로움과 즐거움의 윤회가 우리 삶에서 필연적인 모순이라고 한계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고와 락을 나누어서 고는 없고 락만 있는 세상을 원하고 또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 죽어서는 즐거움만 있는 세상에 나가기를 염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천당, 천상, 극락이라고 하는 이상의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소비 수준은 옛 사람들이 꿈꿨던 천상 이상으로 누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점점 커졌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에는 천상이라고 할 만해도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모순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부탁해서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갖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종교는 이미 5000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2600년 전에도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모순을 종교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마약처럼 일시적인 위안은 될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욕망을 따르지도 억압을 하지도 않는 길,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락이 윤회라는 뿌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욕망이 이루어지면 즐겁고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즐거움도 괴로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윤회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에 대응하는 길은 욕망에게 항복을 하거나 욕망에 저항하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중도란 욕망을 따르지도 않고 욕망을 억제하지도 않고 다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면 과보가 따릅니다. 욕망을 억압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따르면 손실이 생기니까 참습니다. 욕망을 참으면 답답해서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생기나니까 다시 참고 참다가 또 터지기를 반복합니다. 다만 욕망을 알아차리는 길은 욕망을 따르거나 억압을 하지 않고 욕망의 상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만 욕망을 알아차려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욕망의 뿌리는 업식, 즉 습관에서 생겨납니다. 바깥 경계와 업식이 부딪히면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기초해서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진 업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욕망도 제각기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데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이 아주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망이 강한데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수행자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욕망이 서로 다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욕망이 서로 다른 걸 보면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어떤 욕망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 욕망으로부터 자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깥에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괴로워하거나 속박받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욕망과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명상을 하면서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눕고 싶다고 해서 다 눕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는 것은 또 모순입니다. 먹고 자는 것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업식이 있잖아요. 먹고 자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것도 안 되면서 해탈을 바라는 것은 결국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면서 담배 하나를 못 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몇십 년밖에 안 된 습관 하나도 못 끊으면서 대대손손 이어온 모든 업식으로부터의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탈과 열반을 꿈꾸며 공부해가는 사람이라면 계율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한다고 수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끌려가면 종이고 앞서서 가면 주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욕망을 절제하는 규칙들을 눈치 보지 말고 자발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계율을 지키면 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하셨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라고 하셨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면 종이지만 내가 한 발 더 앞서 가 먼저 가버리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명상할 때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 적게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내보는 겁니다. 누워서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련을 하는 동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눕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면 아무런 속박을 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1. 해탈, 속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해방 자유의 상태. 2. 열반, 탐, 진, 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 3. 탐, 진, 치, 욕심을 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을 뜻하는 겁니다. 본명은 최석구, 53년생. 법륜스님의 법명입니다. 번뇌로부터의 자유로움. 오늘 말이 좀 길었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한 원큼 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서 이런 글을 한번 좀 얹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